안녕, 하늘 아래 겨울에 계십니다. 선생님도 연애를 해보셨죠? 네, 해봤죠. 어때요? 연애란 거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세요? 연애요? 뭐 연애는 뭐 좋으면 만나는 거죠. 좀 연애 경험이 많으신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이 외모를 보세요. 이 외모를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업이 조금 틀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아마도 이런 기운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촉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남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의심할 때랑, 진짜 헛짓을 할 때나,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는 거.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해. 이거는 제가 꼭 무속인을 떠나서 그냥 모든 분들은 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실장님이랑 연락을 막 하고 있어요. 연락을 하다가 연락을 했는데 뭔가 느낌 쎄해. 갑자기 그런 느낌이 와요. 막 약간 이 시장이 뭐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런 거짓말한 거. 것 같아. 그럼 전화를 걸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카톡은 계속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네요. 그러고 나서 왜 전화 안 받아? 이러면 연락이 없어요. 그러고 다음날 잤어. 그럼 이건 누구나. 이건 모든 여성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씩 없었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 나는 왜 있는 거야? 그리고 약간 저는 그런 기분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쳤다. 이 사람이 뭔가, 뭐, 밖에 나돌아다니는 것 같다. 뭐, 바람이 난것 같다.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 귀가 순간적으로 멍해져요. 물속에 잠긴 것처럼.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그게 맞아요. 예, 네, 항상 맞았어요. 무당이 되면은 연애라는 데 조금 제약이 있나요? 제약은 크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무속인들도 신의 심부름꾼이지만, 사람이니까, 큰 제약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약은 시간? 만남? 이 사람을 내가 봐야 하지만, 신의 심부름이 먼저 떨어지면, 그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약속을 내가 내일 잡았는데, 당장 내일 일이 생겼어. 그럼 이 사람 약속을 그냥 취소하고, 신의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나, 뭐 아니면, 마음? 이 마음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져서 신을 능가해 버리잖아요. 그럼 저는 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신에서 떨어뜨려놔요. 왜냐면 저는 이미 성수부님들께 시집을 간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성수부님들보다 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진짜 뭐 어찌됐든 업이 이러시지만 똑같은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쪽에 관련된 분들과 연애가 더 좋을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과의 연애가 더 편할지. 근데 이게 저도 처음에는 나는 그냥 일반인 만나고 싶어. 왜냐면 제가 이쪽 같은,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트레이너를 하다가 트레이너랑 만나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 그럼 그쪽 업계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더군요. 이것도 직업이니까, 하나의 직업이니까. 아예 그냥 관련한 네, 거다. 그래서 나는 일반인을 만나고 싶어.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무속인은 무속인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 있는 사람은 신기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고. 이 사람이 당장 일반인이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 눈에는 그 사람이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인연이 아닌 사람을 봤을 때 내가 암만 붙잡으려 해도 그 사람은 제손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인연이신 분들은 내가 손을 놓고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님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고. 뭐, 직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나기 힘들다, 한다, 한들 서로의 마음이 동해서 결국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선수님들이 만나게 해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안 힘든 사람은 없거든요. 누구나 안 힘든 사람은 없으니까 그 시기에서, 그 힘든 그 시간 속에서 지지 말고 누구를 이기겠다 하는 것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내 스스로를 이겨내길 바랄게요.
그 시간 속을 굳이 이겨내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흘러가게만 하셔도 본인은 이긴 사람입니다. 잘 모두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늘 아래 겨울이었습니다. 안녕.